정재호 주 중국 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 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정 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JTBC가 확보한 2분짜리 녹음 파일엔 지난해 7월 이뤄진 정재호 주중대사와 신고자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이메일로 대사관 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업들이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정 대사는 이메일은 읽지 않은 채 신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아닌 보고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지만 길지는 못했습니다. 대사관 행사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결국 지난달 정대사에 비위가 있다며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대사가 폭언과 함께 외교부 출신과 비외교부 출신인 주재관들을 갈라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전체 회의 뒤 주재관만 따로 남긴 뒤 주재관들이 문제, 사고만 안 치면 다행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대사 측은 당시 직무 기강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맞지만 해당 발언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기된 의혹 역시 일방의 주장이라며 외교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정재호 주 중국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정 대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국 한국대사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탄 차량이 밖으로 향합니다. 최근 정 대사는 한 주재관이 폭언을 들었다며 외교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한마디만 드리죠. 외교부는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그런데 대사관 주변에선 이미 정대사의 언행과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정대사가 과거 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해 폭언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대사 집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대사에게 따로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한 정대사는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정재호 주 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지 한 달여 만인데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으로 감사팀을 보냈습니다. 정재호 대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2주는 조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 접수 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한 주재관은 정대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정 대사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도 갑질 행위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밝힌 뒤 돌연 특파원단과의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 전체 회의나 타국 대사들과의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